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인천 원도심에는 1880년대 개항기 모습을 간직한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인천시가 이런 건축물을 공연과 강연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가옥, 일명 적산가옥입니다. 해방 후 11년 동안 인천시장 관사로 쓰이다 이후 민간인에게 팔렸는데 5년 전 시가 다시 사들여 지난해부터 시민에 개방했습니다. 좁은 지하 벙커에는 추억의 음악 감상실이 만들어졌고 2층 다다미방에선 무료 요가 강좌도 열립니다. 마을 합창단도 이곳에서 매주 수요일 화음을 맞춰갑니다. 굉장히 이렇게 활기 있고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저희가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더욱 즐거운 것 같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자 침체된 원도심 마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돌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롭게 개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오시기도 하고 쉬러 오시기도 하고. 송학동 옛 시장 관사인 시민의 집과 개항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교장이던 제물포 구락부에선 작품 전시는 물론 미술 강좌도 열립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분들이 자기 그림에 자기도 놀라고 저도 놀라요. 너무 그림이 순박하게 나오고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인천시는 개항기 건축물인 소금창고와 문화주택을 추가 복원하고 옛 건축물을 잇는 역사 산책길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준에서 11만 6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시민들께 조금 더 가깝고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